은혁이는 선을 제일 실력이 놀라. 올 봄에는 어떤 패션 유행을 하고 자기 몸에 어떤 옷을 입어야 가장 잘 어울리는지 제가 한번 강인용 은혁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제가 강력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특이의 바보라는 세상 이제 점점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패션 거리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또 카트를 타고 그래서 좀 머리가 많이 죽었네요. 자, 아무튼 그쪽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실까요? 자, 네, 뭐 그러고 계세요. 네. 한달도 많고. 자,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그 라인 들어간 옷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여자 옷의 디자인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강희씨? 더 이뻐요. 그쵸? 나는 이거를 보면 진짜 이쁘잖아요. 강희씨가 이런 거 입으면 나 이런 거 입고 싶어, 진짜. 이상할까? 이상해요.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나올 때 저희 학교가 교복이 없었거든요. 사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교복 스타일 그런 분위기의 옷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걸 왠지 입으면 이제 제가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늘도 본 적 있죠? 어? 내 스타일이야? 자, 저희 팀의 은혁이가 지금 상태 아주 좋아요. 좋지만 제가 오늘 은혁이가 저를 위해서 다이어를 위해 특별히 와줬기 때문에 은혁이를 강희 씨와 함께 새 변신, 새로운 남자로 거듭나게 해줘요. 잠시만요. 그 변신 그 기준이 위아래 다 변신시킨 건가요? 위아래 다 변신. 근데 이것도 너무 저희 취향대로 하기보다는 은혁이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취향대로 저희가 변신시켜보는 그 스타일을 고려해서 새로운 남자로. 뭐 어? 바지는 벌써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쵸, 저 지금 구상돼 있어요. 왔어요, 왔어. A 그다음 A. 은혁이를 깜짝 변신시키기로 했다. 스타일을 드리어 은혁 씨의 대변신 공개. 아, 여러분. 이 특이형이 웬만해서 이렇게 남의 스타일리스트 스타일을 잡아주지 않는데 오늘 또 특이형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저기 안에 어때요 지금? 와, 너무 뿌듯해요. 야, 벌써 수줍어 보니까 왠지 이렇게 전체적인 컨셉이 약간 좀 자신감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야, 자신감까지. 옷이 날개죠. 그렇죠. 자, 한번 오픈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오! 아니. 오! 자, 그대로. 자, 그대로. 저는 올봄 패션형의 포인트는 바로 핑크입니다. 이야, 핑크. 오늘 그저 핑크 머플러의 포인트 보셨나요? 일명 이 고양이가 뭐 숙제에서 키우던 남치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우리 은혁이 정말 이쁘다.